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도우며 내조 외교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가벼운 키스와 화려한 패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가기 위해 전용 헬기 마린1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의 손을 꼭 잡고 키스를 합니다. 일정상 잠시 헤어지는 데 앞선 짧은 작별 키스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유독 스킨십이 적어서 각종 구설도 나왔지만 방한 직후 일축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와인색 롱코트를 선보였는데 400만 원대 유럽 디자이너 제품입니다. 푸른색 힐을 매치해 경쾌함을 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서울 정동 주미 대사관저에 도착한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돌 샤이니 미노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했습니다. It will be an amazing opportunity to bring the world together through our shared love of sports. 청와대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흰색 치마 정장에 흰 구두를 신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소정원을 산책할 땐 어린이 환영단에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두 영부인은 수국을 섞은 홍차, 평창의 고요한 아침을 마시며 내조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